this one little thing can change what? Yeah.
이쪽 방향이야? 나 이쪽에 쓰는 줄 알고 이쪽 방향 쓰는 줄 알고 이쪽으로 간 거야 지금. 아 네. 이거 제 이쪽으로. 아니. 그 어제는 나랑 커튼 밑에 커튼 방이죠? 커튼 방 들어가는데. 네네네. 아 그래서 아 문이 없지 여기가? 커튼이 있길래. 문이 없지? 꽃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상상인지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반응도 작고 우리가 지금 수민이하고 저랑 이저 살펴봐가지고 이런 줄을 몰랐거든요. 진짜. 당연하지. 제가 그런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없어도 그러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계속 놀리셨죠? 놀랬어. 난 있는 데로 들어갔네. 화장실이 없는 거야. 화장실이 없어. 우리 당연히 있는 줄 알았지. 3인실에 화장실 딸려있고 문이 다 닫혀져 있고 이렇게 좁은 건 약간 나중에 얘기고 원래 일부 왔으니까 네. 근데 도미토리마다 문을 못 잠그고 문을 못 잠그고 지금 딱 잠그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겠지. 그 갑자기 염려되는 거야. 염려되지. 이거 옮겨야 되나 오면서 유언님하고 다른 호텔 좀 찾아볼까. 아니 교수님 오늘은 그냥 자요. 자고 이제 적응이 됐어. 맞아. 근데 문제는 교수님 아니 뭐 또 옮기는 게 더 괴로워. 어차피 이거 손해보잖아요. 이거 이게 미리 남들 내일이라 걱정해 주시면 네, 내일을 믿을 수가 있을까. 내일이라도 하루라도 아니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여행에서 숙소가 중요한 거가 그리고 이게 퍼스트 여행이라면 그게 굉장히 또 쉽고 커요. 그래서 아니 이제 오늘은 내가 받아들이니까 다시는 안 와? 아니 받아들이니까 좀 괜찮은데 이게 어제는 느끼고 이렇지만 근데 저는 어제 피곤하니까 옷 입을 수 있었어요. 어제 여기 이하가 있으니 제 체력이 가장 부실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부실해. 이거 하루 충만 앉혔던데 야 너 완전히